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포근한 봄 햇살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3월입니다. 봄꽃 소식처럼 듣기 좋은 소식이 많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관내 기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상가 등의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돕는 상담센터가 시 건축행정과에 개설됐습니다. 대표적 노후 구도심인 처인구 마평동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용인시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내 기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가 처음입니다. 용인시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관내 기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와 연구소, 연수원 등 200여 곳에 의견 수렴 안내문과 사업계획서 서식, 설문조사지 등을 발송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부지 확장이나 기존 공장 이전 및 신증설 계획이 있는지, 연구개발센터나 복합산업시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건립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시는 접수된 기업 의견을 도시개발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와 공람을 거쳐 오는 10월쯤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기업의 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하는 이번 방안은 용인이 진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등의 빈 공간을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불법 건축물이 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가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용인시가 허가된 면적 외에 불법으로 시공한 생계형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건물의 베란다 증축이나 상가 빈 공간의 무단 신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은 모두 불법 건축에 해당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올해부터는 시청 건축행정과에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시민들이 상담을 신청하면 3일 안에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될 이행 강제금 등을 안내합니다. 사후 단속 위주의 정비에서 벗어나 불법 건축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용인시의 건축 행정. 시는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으로 용인의 불법 건축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대표적 노후 구도심 지역 중 한 곳인 처인구 마평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낡은 주택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노후 구도심 지역 중 한 곳인 처인구 마평동 일대 4만여 제곱미터가 2018년 말까지 정비됩니다. 시는 지난 2011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마평 1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지난달 23일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돼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시는 이 지역 정비를 위해 낡은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에 힘씁니다. 용인시는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전북 지역에 이어 충남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방역 취약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490여 곳의 축산농가 중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30% 이하인 농가와 천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 등 140여 곳입니다. 점검반은 예방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농장 차단 방역과 소독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14번째 공공도서관인 청덕도서관이 지난 29일 개관했습니다.
청덕도서관은 기흥구 청덕동 뜨락공원 내에 연면적 198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시청각실 등의 2만 4천여 장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덕도서관 운영을 용인문화재단에 위탁했습니다. 용인시는 올해 420명의 학생에게 3억 4,7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진학, 우수, 효행 등 모두 9개 부문이며 올해는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과 장애인 학생, 초중학교 예능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용인의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시민이나 이들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장학금 지원 신청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용인시청 3층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서 받습니다. 2014년 한중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공동연구를 위한 판다 두 마리가 3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중국 대사관 관계자,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려 17년 만에 한국에 온 판다를 환영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중 외교를 상징하는 판다가 용인시 에버랜드에 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판다를 보기 위해 용인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판다는 암수 한 쌍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환경 적응 훈련을 한 후 오는 4월 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관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은 만 29세 미만 용인시 청년 구직자입니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로 하세요. 용인시는 건강관리에 관심 많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건강대학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며 다양한 건강 강의와 실습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3월 17일까지 처인구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조부모 손주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주 육아를 맡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는 요즘 손주 돌보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24일까지 처인구 보건소 지역 보건팀에서 받습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 레인보우 아카데미 올해 첫 강연이 3월 24일 열립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요리 인류 키친 누들로드의 KBS 이육정 PD가 시민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용인 시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서는 3월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에는 버섯과 딸기, 오미자 등을 알아보고 요리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로 신청하세요. 볼에 닿는 바람결이 부드럽고 한결 포근해졌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요즘 같은 날씨가 감기 걸리기 더 쉽습니다. 감기 예방에 좋은 채소들 많이 드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